VOA 지구촌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내법인 타이완 관계법은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근거로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군사적 개입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타이완 방어 관련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점증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방위력 강화 전략에 합의했습니다.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트해와 흑해역 내에서 핵무기 공격과 사이버 해킹, 우주로부터의 공격 등 어떠한 공격에도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나토 가입에 길을 열어줬다며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2021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내년에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단기간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움츠러들었던 경제활동이 올해 들어 점차 재개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물자 공급 지연도 에너지 가격 상승의 이유로 분석했습니다.